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전 12월 29일은 은둔이 대학살의 날이었어요. 제 고향 근처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 현란 전쟁 후에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미국은 의사적으로 국경을 확장했어요. 이 믿음은 미국이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통제할 수 있는 신이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미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인이 서쪽으로 이주하면 할수록 미국과 원주민 사이에 많은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원주민들의 가장 크고 강력한 그룹들 중 하나는 수족이었어요. 수족은 여생들수 무리를 따르는 유목 부족이었어요. 그들은 자급자족하며 서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집을 가지고 어디든지 이동해 다니며 살았어요. 원주민들은 미국이 그들의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들은 프랑스 상인들로부터 무기를 받아들였고 또 말타기에 익숙해짐으로 미국과 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수족과 미국인들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전투가 있었고 수족들은 종종 미국인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또한 수족들은 종종 이동집 집을 이용하여 수족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급습하기도 했어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된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동부로부터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 오리건 트레일이라고 부르는 길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길을 통한 여적은 굉장히 위험했고 몇몇 원주민들은 자원을 훔치고 자신들의 생활을 보존하고자 미국인들의 이동식 장막집을 구경했어요. 미국 정부는 이러한 원주민들의 급습의 피해를 멈추기 위해 원주민들에게 평화 조약을 제시하였어요. 1898년도에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조약은 미국이 수족의 연태에 침범하지 않는 한 수족도 미국 정착민들을 급습하지 않겠다는 조약이었어요. 그렇지만 1874년 미국의 조지 커스터 장군은 체결된 조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탐험대를 이끌고 수족 지역을 침범했어요. 탐험대회 탐사 중에 그들은 수족 지역에 있어서 매우 성스러운 지역인 블랙힐즈라는 곳에서 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수천 명의 미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금을 제굴하기 위해 앞다투어 블랙힐즈로 몰려들었어요. 이 사건으로 미국과 수족 사이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리틀 빅혼 전투에서 미국은 대패하고 커스터 장군은 전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미국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되었어요. 수족은 그들의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고향 땅에서 쫓겨나 멀리 떠나야 했고 유럽식 생활 방식을 강요받게 되었어요. 미국 정부는 모든 원주민들을 심하게 억압했고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문화들을 훼손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정복된 지 몇 년 후 원주민 중 와보카라는 예언자가 고스트 댄서라는 종교 운동을 만들어내었어요. 와보카는 모든 백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가고 원주민들이 다시 전통적인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둥글게 원을 지어 천천히 춤추는 고스트 댄스에 참여하면 신기해서 백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러한 믿음은 원주민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각 부족 간의 언어의 차이로 이 부족에서 저 부족으로 전달되면서 그 내용이 재해석되었어요. 꼬따 수족들은 특별한 유령 셔츠 입고 그 춤을 추면 미국 군인들의 정화를 막을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고 믿었어요.
원주민들 사이에서 운동이 점점 확산되면서 미국 정부는 고스트댄스에 대한 문제로 라코타 수 부족의 지도자들 중 일부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어요. 원주민 지도자들 중 한 명인 스파티 데 엘크는 130명의 남성들과 230명의 여성들,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 여정 중에 라코타 부족들은 원주민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대규모 미군들에 의해 저지도였어요. 미국 군인들과 원주민들은 운드드니 크릭이라는 운하 근처 언덕 위의 대초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이튿날 아침 미국 군들이 라코타 부족들에게 그들의 무기를 남겨주기를 요구하였는데 미국 군들이 라코타 부족들의 무기 압수를 시작할 때 라코타 부족 중에 미국 군인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청각장애가 있는 나이 많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그의 무기를 미군에게 넘겨주기를 거절하자 몇몇 미국 군인들이 그의 무기를 모략으로 빼앗으라고 했어요. 다툼 중에 종이 발파투였고 몇몇 라코타 전사들은 그들의 무기를 뽑아 미국 군사들에게 쏘았어요. 그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 군사들은 마구잡이로 라코타 사람들에게 발포했어요.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도망치기 위해 언덕을 뛰어내려갔지만 미국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가 죽였어요. 라코타 부족 350명 중 150에서 250명가량이 죽였어요. 반면 미국 군사들은 20명만이 죽였어요. 의미심장한 것은 라코타인에게 보다는 아군의 복약에 의해 죽음을 당한 미국 군사들의 수가 더 많았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날에는 땅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래서 시체들은 발이 얼어버렸어요. 며칠 후 미국 정부는 시체들을 땅에 묻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고용했고 그것은 임시 무덤의 정소가 되었어요. 미국은 그 군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미국 군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상으로 20개 명의 훈장을 수여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건이 운데드니 전투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그 잔혹 행위에 대해 알게 된 이래로 운데드니 대학살로 알려졌어요. 이것은 미국 정부와 원주민들 간의 마지막 충돌이었고 원주민들의 독립에 관한 소망의 최후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라코타 사람들은 북쪽과 남쪽 경족의 거쳐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빈곤하게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1868년 조약에서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지를 바라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 정부가 그들의 조약을 지킬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땅과 10억 달러 가까이 되는 돈을 맞바꾸자는 제안이 있지만 지금까지 원주민 부족의 정들은 그 요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통해 미국의 비극적 역사에 대해 좀 더 배우기를 바래요. 만약 이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또한 한국어를 공부하고 연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구독이나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